아가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만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만 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출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몸의 구슬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멘. 7절에 나오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흠이 있는 자로 계속 보냐 이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 또한 현재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나 자신을 내 스스로가 정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에게 흠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또는 외모적인 거를 가지고 내게 흠이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 왜 아무 흠이 없는가? 그 아무 흠이 없을 수 있는 단 하나이는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다 덮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 피로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아무 흠이 없다고 하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흠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육의 눈을 갖고 나를 보고 육의 눈을 갖고 남을 보고 그러니까 흠만 찾아 보이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과거나 아니면 그 피 외에 어떤 것도 보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이미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으니 허물을 보지 않기로 작정하셨고 죄를 기억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피 앞에서 나는 아무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내 스스로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허물 보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허물 보지 말아야 되는 건 그 피가 나를 살리시고 그 피가 다른 영혼도 살렸기 때문에 그 피가 나는 아무것도 허미 없다고 할 만한 그런 걸 갖지 않은 자이지만 허미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허미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8절 말씀이에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거 두 번을 말하네. 히브리 말에서 두 번을 연거푸 말하면 확실함을 말해요. 확실함. 주님이 어떤 일을 할 때 두 번을 연달아 말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건 확정적인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그냥 하늘에 올라가 버리시고 우리를 여기다 내팽개친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찬양 우리가 드렸듯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하는 가운데 무엇을 말하냐 하면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사단이 너를 지배하고 있고 사단의 그 권세 아래 놓였던 그 모든 세계에서부터 내려오너라 이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그걸 인정해야 되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줬다라고 우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수없이 들었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단을 어떤 땐 사자로 표현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 권세자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사자로 표현할 때는 왕 중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라는 표현이 사자가 되는데 사자굴이라는 거예요. 세상 임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사자굴이에요. 여기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표범은 한번 물으면 놓지를 않는 이빨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죄악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죄악의 성품은 나를 갖다가 딱 쥐고 있어서 교만함이 나를 딱 쥐고 있는 나라는 자 이런 것들이 나를 꽉 쥐고 있는 이런 것들이 산이에요. 내가 쌓은 나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 이게 산인데 이 산은 하나님의 성산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과 비교해서 다른 산이죠. 이 산에서부터 내려오라는 얘기는 너 스스로를 포기해라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매인 거에서부터 내가 너를 자유케 했으니까 나와서 그것을 놓고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 안에 살아야지.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의에 대해서 산 자라. 그러면서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죄에 주는 생각에 더 이상 내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 사자굴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내가 쌓은 성들 이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이런 것들이 내가 쌓은 것들이에요. 내가 쌓은 자아 내가 쌓은 그 사역 내가 한 공로 이러한 경험 이 모든 세상에 있던 이 모든 것들에게서부터 이제 나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라는 얘기예요. 죄에게 종노릇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자범죄적인 죄 또는 아니면은 주님 안에서 혼적인 죄 이런 거를 생각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어떤 나라는 존재에서부터 난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거죠.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느냐가 내 마음을 얼만큼 지배하고 있느냐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내 마음에 지배하고 있는 게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말을 할 때 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사자굴에 얼만큼 매여 있는 자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제는 너라고 생각했던 거, 네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 네가 정말 나를 유익하게 한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는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신부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슬람이 여인에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이제는 네가 그 거무스름했던 거, 이제는 네가 그 촌스러웠던 거, 아 가난하게 보잘것없이 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버리라. 나와 함께하는 너는 이제부터는 뭐예요? 내 신부, 왕후. 하늘나라에 그 하나님이 가진 모든 왕이 가진 권세를 다 가진 자. 그런 자로 이제는 나와 살자 이 말이에요. 권세를 누리는 자로 살자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는 전에 쫓던 우리의 모든 그 행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얘기는 정말 이제는 예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그냥 거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과 그걸 누리면서 사는 자가 거룩한 자예요. 내 스스로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죄의 종이 더 이상 안 되고 예수님이 주신 의와 생명으로 사는 자가 거룩한 자인 거죠. 그래서 아 나는 이제 사자굴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그리고 내가 쌓았던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그 도시 근데 그게 다 어디냐? 꼭대기예요 꼭대기 산 꼭대기 그걸 교만으로 한 단어를 표현하고 우리가 말씀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만든 그 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스스로 만든 마을들이 거기에 아주 많아요 내가 나를 윤택하게 할 수 있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나를 뭔가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종교적인 행위도 똑같아요 세상을 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내가 성경을 이만큼 읽고 내가 성수지를 이만큼 하고 내가 교회에 이만큼 충성하고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이런 게 다 뭐예요? 내가 쌓은 성이에요. 예수님이 없이 성령으로 되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 과거에 내가 행위로서 나로 하여금 스스로 좀 흐뭇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와 같이 내가 쌓은 성이고 산이에요. 버리란 얘기예요 이 말은. 다 가차없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다 가차없이 버릴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인 거예요. 아멘. 새로운 삶의 시작은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버려야 되는 주님이 주신 생각과 주님이 주신 마음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 꿈꾼 거 그게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이제 넌 죽었어. 죽었는데 이제 죽은 자가 됐는데 이 죽은 자를 세마포로 쌌다라는 거니까 하나님의 의로 완전히 새롭게 짠 거잖아요. 그리고 물고기들아 너네는 살아서 좋겠구나 나는 죽었는데 근데 그 물고기가 많다라는 얘기는 나는 죽었고 그 물고기들은 누가 관리한다는 거야 주님이 그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영혼들인데 그 물고기들을 보니까 살아서 벌써 뛰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을 먹고 벌떡벌떡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생명으로 아직 살지 못하니까 이제 너는 죽고 이제 내 생명으로 너도 이제 살아라.
그걸 보여주신 거죠. 제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을 때, 정말 막 그 열심히 믿을 때, 그러니까 내 의로 믿을 때, 그리고 그때 내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거는 믿었어요. 근데 너무나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할 때 주님이 꿈을 딱 꾸게 해주시는데, 바닷가에요. 모래가 있는 바닷가와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이제 강이 있는데, 너무 맑은 강인 거예요. 몇 종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바닷가 모래가에서 자기네들끼리 막 해변가를 엔조이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있고, 또 그 해변가에서 이쪽에 그림들을 이렇게 해놓고 막 뭔가 아름다운 거를 막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해변가에서 이렇게 발 담그고 있는 사람, 또 요만큼 들어가 있는 사람, 근데 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이렇게 다 보여주는데, 물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물속에서 대화를 해요. 이게 물이 뽁뽁뽁뽁 물방울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뽁뽁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한 얼굴로 대화를 하는데, 그 꿈속에서 나는 어딨나, 왜냐하면 내가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는 어딨나 봤더니 내가 해변가 모래 위로. 굉장히 놀랐어요. 그 꿈속에서도 내가 왜 여기 있지? 저기 생명수 강이라는 걸 그냥 아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내가 왜 여기 있어, 나는 저 생명수 강에 있어야지, 그리고 저 물속에서 지금 막 대하는 저 사람들과 같이 나는 돼 있어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모래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열심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그 생명수의 말씀 속에 젖어서 은혜 속에 있는 삶을 안 산다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꿈에서 깨가지고 얼마나 슬픈지, 너무나 너무나 야 이게 뭔가, 그래서 울면서 주 앞에 기도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예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돼요? 바닷끝 모래에 서 있다는 이야기가 누가 서 있다 그랬어요? 바닷끝 모래에 사단이. 내가 그 사단이, 그 모래라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성을 쌓는 걸 모래로 성을 쌓았다 표현하잖아요. 내가 모래로 뭔가를 많이 쌓았어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건 거죠. 모래로 쌓는 신앙생활을 했고 이 모래에 속한 자가 되어져 있는 거구나. 정말 은혜의 생수강에 있는 신앙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새로운 삶으로 함께 가자. 왜? 내 신부야. 너는 내 신부니까 너는 나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자. 레바논이 어떤 데냐 하면, 레바논이라는 것은 백향목이 있는 곳이고, 그곳은 정말 그 아름다운 유황도 많은 그런 도시예요. 그러한 곳, 그러한 곳에서 함께 가자. 레바논의 나무에게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성전의 기둥이 되자, 이 말이에요. 레바논에서 함께 가자는 얘기는 내가 너를 오리지널 백향목으로 지은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백향목으로 지음을 받은 자가 이 사자굴에 있고 이 표범에게 있는 그곳에서, 표범이 있는 산에서 레바논에 있는 그 백향목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레바논에서 나무를 잘라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일로 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레바논은 이방 나라예요. 그 레바논에서부터 그 백향목을 잘라서 옮기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감람나무에서 가지를 쳐서 참감람나무에 붙임,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그냥 예수님 영접합니다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포도나무고 나는 그의 가지고, 그래서 그 가지가 나무에 잘 접붙여 있어야지만 거기서부터 열매가 맺어지니까 이제 너는 나에게 딱 붙은 신부, 완전히 연합된 신부, 그게 되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 누이, 내 신부야. 또 누이래요. 우리가 누이에 신부라 그러면서 또 누이래. 왜 신부가 또 누이가 갑자기 됐을까? 누이는 같은 피를 나는 자, 누이죠. 그 같은 피를 나는 자가 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피를 함께 나는 형제가 되게 했기 때문에 이게 누이도 되는 거예요. 신부도 되지만 누이도 되고.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그 왕의 마음을 빼신 자가 되느냐.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개미로 빼앗아 되는. 그러니까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눈으로 한번 보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말로는 그냥 한번 이렇게 보는 걸로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한번 본다는 얘기는 그 사모함과 그 간절함과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앞에서 말한 그 비둘기. 비둘기의 그 눈, 아름다운 순결과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눈이 주님이 보실 때 정말 그 마음을 빼앗으죠. 그 신부가 오직 그 신랑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눈이 되어지라. 이 말이죠. 주님이 반하는 눈은 그러한 눈인 거예요. 이 눈은 보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늘을 바라보느냐.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느냐. 내 삶의 모든 삶의 여정 중에 오늘도 눈 떠서 아침을 맞고 하루를 살지만 나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눈이 되어져 있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보게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하는 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누구예요? 시편의 다윗이 표현을 하기를 무엇을 표현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갈망한 시편 63편 1절에 있는 말씀은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우리는 물을 못 마시면 살 수 없는 존재로 표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물을 간절히 사모하는 걸 표현되죠. 이스라엘 땅이라는 나라가 물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물이 없는 것에. 그래서 그들은 가는 마을마다 우물이 있어요. 우물에 빗물을 받아내요. 그리고 그 빗물에서 그 물을 떠서 그 마을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우물이 굉장히 넓고 쉽게 파놨고 이 마을의 중심에 있어요. 우리 심령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셔요. 우물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우물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가 계속 채워져서 그 비를 먹고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받아서 하늘로부터 받아서 채우고 그 말씀을 퍼서 먹고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늘 그 사람들은 비가 올 때를 기다리는데 이스라엘은 비가 두 번밖에 안 와요. 거기는 두 절기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쪼개서 봄, 여름, 가을, 걸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두 절기에는 두 추수가 일어나죠. 보리추수, 밀추수. 딱 요거를 위해서 비가 와요. 그 비를 모았다가 살려고 하니 그 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의 생명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늘 간절히 바라고 이게 없으면 나는 죽는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주님을 그 바라보는 눈. 네가 나를 그 한번 바라보는데 많이들 한번 바라보는데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눈인 거예요. 죽을 것 같을 때 아 저기 가면 산다. 그러니까 오직 내 삶의 구원이 그것뿐인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구원이 그것뿐인 거 바로 그거예요. 한번 바라보는 건 내 삶의 모든 소망 나의 구원의 길은 단 한 번 예수 저 십자가뿐이라는 거. 어릴 때는 몰라서 저 교회 가면 내가 낫더라. 그러니까 정말 몸을 끌고 죽을 것 같아도 그것을 딱 가는 것. 그게 바로 이 한 번 보는 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한 번 보는 눈이 아닌 거야.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두리번 이게 볼 게 많아진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는 눈은 그냥 한 번 봐도 그 온 마음이 그분뿐인 거.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자. 그런 사람들은 목에 구슬 한 개미. 여기서는 목에 구슬 한 개미라고 말하지만 원어에는 보석이 목에 있는 거예요. 이 보석이 목에 막 있는데 도대체 그 보석이 뭐예요? 우리 골로새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며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바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도다. 이 목은 머리에 붙어있게 하는 게 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은 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머리를 붙잡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세상에 헛된 거, 세상에 가증한 거,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이 여기에 꽉 찬 게 머리를 붙잡은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우리 차 있잖아요. 내 목이 육신의 생각을 붙잡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느냐. 내가 세상에 꾸며낸 겸손이나 어떤 천사 숭배, 이거 뭐야? 율법적인 신앙, 행위적인 신앙. 이런 거를 붙잡고 버티는 목이냐 아니냐 그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온전히 자라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뭘 만들어요? 우상을 머리로 딱 붙잡고 있으면 이 몸이 그 머리로부터 받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교회는 딱 두 개뿐이에요. 예수님의 교회와 우상. 많은 게 아니에요. 그 머리가 각각 있죠. 하나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나는 우상을 머리로. 그러니까 이 우상이 바로 사단인 거죠. 다른 주인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딱 두 개뿐인데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내가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지 않으면 난 사단이 내 머리인 거예요. 겸손을 일부러 가장해서 장로님들, 목사님들. 하지만 이 안에 더러운 게 가득하고 위선적인, 이중적인 거를 가리고 마치 의의 종인 것처럼 하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냐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이 심령의 욕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아무리 입으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없으면서 사랑을 말하면 그게 사랑이 되겠냐. 그럼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겠어요? 거짓 사랑. 주인이 사단이니까 그 사단의 거짓 사랑으로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떤 거예요? 정적인 거. 그 정적인 거에 다 뭐 넘어가서 그냥 우리 목사님 최고, 와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하는데 언젠가 뭔가 잘못한 게 한 가지 딱 드러나면 안면 싹 몰수해서 바꾸는 거. 그게 거짓인 거예요. 포장.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천사 숭배 우리가 많이 하고 있죠. 천사가 누구예요? 사단이 천사죠. 사단이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그 사단을 숭배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 머리가 누구냐. 그래서 이 목은 머리를 붙드는 게 목이에요. 네가 머리를 붙드는데 예수님의 머리를 붙들면 이 목 주위에 뭐가 있냐면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보석이 막혀. 주님을 붙잡으니 그 주님의 의를 붙잡고 주님의 생명을 붙잡으니 이 목이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겸손을 말해. 진짜 꾸며낸 겸손이 아닌 진짜 겸손. 이 목이 온전히 머리에 딱 의지해서 나는 그냥 주님이 보내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목이에요. 위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목이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면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을 받으면 우상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결정할 때 참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목이냐? 사단을 머리로 모신 목이냐? 그게 중요해요. 사단을 머리로 모신 목이면 우상을 세우는 일에 내가 일생을 투자하게 되니까 우상으로 세워진 이 몸이 불구덩이에 던져줄 때 똑같이 나도 불구덩이에 던져줘. 하지만 예수님의 몸을 세우면 이 몸이 들림받을 때 나도 똑같이 들림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휴거가 뭐 여기저기서 휴거가 척척척 일어나서 가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몸이 하나가 딱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딱 들려 올라가고 이 땅에 딱 진멸이 일어날 때 요 몸이 그대로 다시 내려오는 게 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그것을 표현할 때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 하늘의 보좌이신 머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안에서 성전으로 그 몸을 세우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성전이 그래서 동쪽에 안뜰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이게 바로 세상에 있는 문인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가 하늘 보좌에 있는 것으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지어지는데 우린 세상에서 영접을 하고 세상에서 번제단에서 죽어지고 세상에서 정말 회개하고 그 일이 일어나고 결국은 하늘로 딱 올라가 있는 걸 보니까 뭐만 있는 거예요? 성소가.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로 연결되어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났지 뻥 뚫렸잖아요. 그것만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 육은 여기서 행한 거는 그냥 다 벗어버리고 가게 돼 있고 딱 내 영혼만 하나님 앞에 가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땅에 내려오고 이거를 지금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나오며 들어가며 꼴을 먹고, 항상 생명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전도를 하든,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이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이 성전을 온전히 세우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골로새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도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니라. 이런 것들은 자의의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그 앞에 있는 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명령을 따르고 아무리 어떤 가르침을 받고 어떤 인위적인 겸손과 어떤 숭배를 해도 육을 따르는 것을 금한다는 얘기는 육에 대해서 죽는 것을 할 수가 없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누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피 성령이 오셔야만 육을 금하는 일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왜 사람이 안 변하느냐? 본성은 안 변해요. 성품은 안 바뀌어요. 저는 감히 정말 담대하게 말하는 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어디로 갔지? 이 마음이 전혀 전과 후가 다른 자가 되어진 걸 내가 아니까 바뀝니다. 이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보는 눈이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바뀌고, 다 바뀌어요. 이 바뀜, 이것은 내가 한게 아닌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내 안에 하셨는데, 그 피를 힘입고,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바꿔놓으시고 나로 하여금 세상의 사람들이 쫓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게 하니까 육체를 금하는 자가 되고 영의 사람이 돼서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체의 생각을 하는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육체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생명을 따르는 자니 내가 생명의 사람이고 그래서 영의 사람은 세상의 지배를 안 받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냐고요. 2장 14절부터 쭉 3장 2절까지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해요. 육체의 사람, 육신의 사람, 그 다음에 신령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데 육체의 사람은 말을 해도 알지도 못해. 육신의 사람은 젖은 먹되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자야. 성령 사람은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자라.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늘의 지혜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눈이 떠져서 다 아는 거예요. 장님이 아니니까 어디로 가면 되는지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를 다 분별할 수 있지만 소경은 그걸 분별 못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아무에게도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젖을 먹는 사람은 단단한 걸 못 먹으니까 그거 갖고 알지 못하는 걸로 아는 척을 해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3살에서 5살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 애들은 어른의 일을 모르니까 나름 깍둑대고 자기가 굉장히 뭘 다 하는 것 같이 하잖아요. 하지만 어른은 뭐예요? 다 아니까 와서 막 때리고 머리다 그래 까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나를 판단을 해도 나는 판단을 안 받아. 아무리 나를 찔러도 안 찔려야 돼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치 뭐 손치고 까불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 무슨 얘기를 해도 또 육신의 신앙인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소홀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 이 사람은 성령의 눈이 떠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우리가 거기까지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보는 눈이 이제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육신을 금하는 일을 하도록 하게 해서 신부야 너는 이제 내 신부야 너는 이제 내 권세를 가진 자야 너는 이제 내 생명을 가진 자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니 함께 가자 아멘 그래서 그렇게 머리를 예수님을 머리로 딱 의지한 자는 여기에 그 구슬들이 꿰어지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내가 죽어지고 죽어진 만큼 진주가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고난을 통과한 만큼 여기 구슬개미가 흐려져서 아름다워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자 되어진다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헌신부로. 신부가 그러니까 단장을 할 때 목걸이를 하는데 진주 목걸이를 예쁘게 웨딩드레스 할 때 하는데 정말 내가 신부로서 진주 목걸이 단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나를 죽이는 고난을 한 그것이 바로 아 내가 진주 목걸이를 하는 그것이었구나. 그래 주님이 볼 때 아이고 여분자야 내 신부야 내가 참으로 아름답구나 예수님과 함께 그 레바논에서 더 나와야 되는 자 또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레바논에서 나온 백향목으로서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자굴과 그 포옹산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 마음을 빼앗는 그 눈이 오직 예수님만을 갈망하고 그런 눈을 가진 자로서 내 목에 머리를 예수님으로 다 모시고 진주 목걸이를 꿰는 그런 마음을 빼앗는 신부가 되시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나는 흠이 없는 자다.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